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옥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네. 아, 웬 담요냐고요? 네. 요즘 꽃샘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고 노숙을 꽃샘 바람, 3월 달만 해도 오히려 막 짱짱하게 아이들이 노숙을 해도, 정말 짱짱하게 물이 잘 들었었는데, 오히려 4월 지금 거의 말이 돼서 20일경부터 20일, 15일부터 막 꽃샘 바람이 엄청 났죠. 그러면서 저희도 이렇게 비닐을 덮어놨다가 막그 비닐에 씨려가지고 막 아이들이 좀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있고요. 아, 여름 다음으로 봄바람이, 꽃샘 바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또 안에만 있으면 안 돼가지고, 한동안은 좀 안에도 들여놨다, 밖에도 들여놨다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 밤새 바람도 불고 또 이렇게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질 듯해서 아이들이 추울까봐 이렇게 담요를 덮어놨어요. 비닐을 덮어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바람이 불면서 막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지금 아픈 아이가 좀꽤 많네요. 그래서 이게 옥상 아이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옥상 아이들 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그나마 제가 좀 아이들이 얼굴이 좀 정상적인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노숙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좀 아픈 아이들은 지금 방 안에서 잘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이들 정리를 좀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요를 벗겼습니다. 아, 그래도 아이들이 오늘은 좀 바람도 잦아들고, 좀 날씨가 좀 약간 따뜻해지는 듯 합니다. 빨리 이렇게 따뜻해져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방 안에서 따뜻하게 바람을 안 맞고 있지만, 아, 이 아이들이 봄바람에 참으로, 여름 다음으로 참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봄바람이. 장난 아니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또 아이들이 상태가, 저희 집 옥상의 아이들이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녁 때 요즘에는 담요를 덮어놔요. 아이들이 바람에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담요를 덮어놓고요. 비닐은 될수 있으면 안 덮어놔요. 막 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어떤지 한번 가까이서 지켜볼까요? 아, 러블리한 아이들,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러블리해요.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러블리 로즈. 네, 이거는 홍포도 다글다글. 밑에 아이들도 참 자구가 많이 나왔는데, 홍포도가 자구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참 기특하죠? 네, 너무 예뻐요. 홍포도. 에런요니도 비바람에도 아주 그래도 아직은 무사하네요. 네, 이거는 상하 스페셜도 짱짱합니다. 네, 석연화도 아주 예쁘게 살구색으로 복숭아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누다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노블레드. 네, 이거는 조금 더 빨갛게 물이 들어야 예쁘겠죠? 아, 이거는요, 제가 작년에 아직 크게 키우던 철화인데, 휴가를 다녀온 후 물렀던 아이인데, 요렇게 물러가지고, 제가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물러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잘라서 적심해서 삽목해놓은 건데,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아이들. 이래서 유기를 키우나 봅니다. 베라 하긴스크. 네, 야실야실하니 잘 살고 있고요. 네, 이거는 타이니 버거.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이거는 황홀한 연꽃.
무슨 예쁘게 꽃도 피어주고 그 와중에도 비바람에도 잘 견뎌서 예쁘게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많이 많이 아직도 예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거 적심해지고 파랑새고 예쁘죠. 원종 콜로라타 가운데는 파랑새. 인디안 곰봉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네요. 큐비 가구 이거는 입전. 네. 이거는 네 샹그릴라 다산의 여왕 샹그릴라 물도 잘 들고 예쁜 아이예요.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물을 줘도 이렇게 마른 현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저면간수로 한 몇 시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예쁘게. 네. 핑크 샴페인이고요. 이거는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입니다. 둘 다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홍민 잘 크고 있고요. 네, 이것도 좀 비바람에 좀 약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당인 아이들이 이 아이도 작년에 당인 아주 빨갰던 아이인데 밑에 다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위에는 냉해를 좀 입어가지고 제가 좀 잘라준 상태고 다시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 빨갛게 물들겠죠? 봄에 빨갛게 물들고 가을까지 빨갛게 물들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겁니다. 당인금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겁니다. 네, 이것도 조금 창인데 창 이거 홍상 비슷한데요. 이것도 비바람에 약간 아이들이 상했어요. 화상도 약간 입은 듯 하고 지금 다시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네. 네, 이건 양진이고요. 이건 금황송철아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네, 이거는 원종 프리티 리틀잼 다글다글 이 아이들은 언제나 건강합니다. 네, 익스페트리아 철아. 네, 핑크 프리티입니다. 프리티도 아주 건강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 네, 뒤에 애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조금 아픈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창인데 대품 창인데 이렇게 비바람에 좀 화상도 있고 진짜 봄바람이 좀 강하긴 합니다. 이렇게 좀 아프기는 했는데 가운데 또 가장자리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다 보면 옆에서 입이 나오고 하엽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돌아와요. 네, 라울이고요. 동민 무덤 짓기 해놓은 아이들 양쪽. 네, 청성민 그리고 벽원 금 뭘까요? 이거는 트럼펫 핑키. 이게 다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펫이 무슨 그냥 얼굴로 그냥 바뀌고 있네요. 생얼로 트럼펫은 옆에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 아메치스도 좀 비바람에 조금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다글다글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복숭아민 사과민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요 당인이 아주 예쁘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보면 기특합니다. 이 꽃샘 바람에도 아프기도 하고 다시 소생하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 옥상의 아이들. 이렇게 꽃샘 바람이 있을 때는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안으로 차라리 들여놨다가 확실하게 꽃샘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내놓으시는 게 노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닐을 덮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요를 푹신푹신한 담요를 덮어놓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